자. 네, 가겠습니다. 예. 저번에 우리가 이제 3D를 제작할 때, 원래 개발사라는 게이 덩치 중에 보통 이제 기획팀, 그다음에 그래픽, 프로그램, 이세 파트로 나누죠. 여기서 이제 기획에 해당되는 이제 보통 이제 MMORPG 이제 온라인으로 얘기를 할게요. 이제 저기 뭐야 온라인 그 MMORPG 쪽을 기준으로 해서 보통 이제 대작의 경우는 PC 대작 PC의 경우는 보통 이제 80명에서 100명 이제 중소기업은 30명에서 40명 정도 많이 잡아도 뭐 50명 정도 그 사이에요. 대작의 경우를 얘기하고 이게 이제 모바일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면 RPG 기준으로 보통은 40명에서 60명 사이. 이건 이제 대기업이죠, 대기업. 모바일 중소기업은 15명에서 20명 정도 됩니다. 여기서 기획이 차지하는 비율이 25%가 보통 비율상으로 그래픽이 4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다시 25%가 자, 여기 아니가 25 25 아니 여기 45 정도 50도 될것 같아요. 예. 그래픽 50% 예, 기획 프로그램 팀은 두 개의 클라이언트랑 그다음에 서버로 나눈다 그랬죠? 이 반반 나눠 있고 이 그래픽에서는 굉장히 세분화되죠. 애니 모델링은 배경하고 캐릭터 있고 원하는 배경 캐릭터 플러스 UI 이펙트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50% 안에 여기 이 친구들이 다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배경, 그래픽 안에 그래픽을 100%로 봤을 때 배경은 몇 퍼센트냐면 거의 65%입니다. 왜 이렇게 많을까 하면 배경 자체가 리소스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은근히. 그리고 잘그 표면으로 안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배경 원화나 배경 모델러들이 작은 것 같아도 실질상으로는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다는 걸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많이 필요로 하냐? 데이터의 대부분이 배경 데이터가 많아요. 배경 데이터를 어떻게 제작하느냐에 따라서 클라이언트의 무게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보통 클라이언트를,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대한 프로그램 덩어리를 이제 클라이언트라 그러죠? 요거는 이제 게임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죠. 근데 요거를 이제 정보를 굴리는 게 서버인데 클라이언트에 들어가는 70% 이상의 데이터가 배경입니다. 그래서 배경 데이터는 보통 최적화의 중심에 있어요. 최적화에. 그래서 그중에 유저들이 가장 민감하게 프레임 30프레임이 저번에 얘기했죠? 30프레임을 기준으로 해서 프레임이 떨어지면 유저들이 가장 짜증내하는 부분이 이 던전입니다. 던전. 여기서 보시면 던전 제작할 때는 우리가 이거를 반복 제작을 많이 합니다. 한마디로 패턴 제작입니다. 패턴 제작.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둥, 벽 또는 공간까지 거의 모든 것을 패턴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길이 있다. 길은 이렇게 있는 길이 있다. 그러면 이걸 돌려서 이렇게 있는 길하고 맞닿는다. 그러면 요 파트 A, B, C 이런 식으로 파트로 나눠서 계속 그 테트리스처럼 이동할 수 있게끔 같은 텍스처도 여기랑 여기를 공동으로 A나 B를 루프로 쓸수 있는 루프라는 건 연결돼서 이거를
루프 텍스처의 의미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루프 텍스처는 텍스처의 범위, 집이 있으면 집이 있고, 집 위에 이제 지붕을 하는데, 집의 면적을, 텍스처 면적을 128, 125, 128, 128, 128, 256, 256, 128, 256 이렇게 있을 때, 보통 256, 256 했을 때, 256, 256이 메타당 따지면은 실측으로 1m 정도, 1m에서 2m 정도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실측. 사람 하나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 면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 면적이 지붕이 보통 지붕이 한 10m 정도 된다 그러면 3번에서 4번을 루프로 시켜요. 루프라는 거는 벽이 있으면 벽에서 똑같은 면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걸 루프라 그래요. 반복적으로 할때 똑같은 면 하나 갖고 이걸 계속 반복해서 쓰는 걸 말하죠. 근데 쓰려면은 여기랑 여기가 똑같이 이어져야 되는 거죠. 요런 거를 루프 텍스처라 그래요. 루프 텍스처. 루프 텍스처를 사용하면 면적이 20m가 넘는 벽이라도, 벽이나 지붕이라도, 텍스처 한 장, 256이나 128 사이즈 한 장으로 이 커버가 가능합니다. 언랩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매핑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적화를 할수 있어요. 왜이 최적화가 필요하냐? 큰 사이즈를, 기본적인 사이즈랑 같이 리얼 사이즈로 하면 이게 1024로도 모자라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텍스처의 무게가 사실은 프로그램 중에 텍스처의 무게가 거의 절반이 넘어가요. 그래서 텍스처를 줄일수록 클라이언트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 기본 원리를 사용해서, 사실은 근데 모델링의 면수는 크게 좌우하진 않아요. 그 모델링의 원수보다 텍스처의 장수를 줄이기 위한 루프 텍스처 사용을 던전 제작할 때 가장 최적화의 중심 작업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 최적화의 패턴 제작은 기본적인 설계 방식을 여러분들이 게임 콘셉트 원화에서 가장 중요한 게임 콘셉트 원화 설정화에서 형태 자체를 루프로 하지 않고 막 이렇게 기형적으로 막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걸 다 모델러들은 일일이 뜯어갖고 루프 할수 없는 텍스처가 점점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최적화를 방해하는 것이 사실은 기본적인 원화가가 이 최적화에 대한 인식이 안돼 있으면 굉장히 데이터 용량이 불어납니다. 그래서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 같지만 패턴 제작화하고 배경 콘셉트 아트 담당자가 제작자 실무에서 3D 디자이너들과 함께 최적화 모델링에 대한 토론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최초 단계에서 굉장히 많은 리스크가 생겨요.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했지만 보통 제작비가 테라 불소 같은 경우는 불소가 제가 알기로는 400억이 들었어요. 테라가 350억 정도 들었어요. 이 중에 차지하는 배경의 인건비 비율이 200억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인수가 제일 많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계산비, 감가상각비를 생각하면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 용량이 캐릭터의 경우는 단순한 이렇게 집합체의 모델링으로 다 끝나기 때문에 요걸 갈면 끝이에요. 근데 배경 같은 경우는 통째로 가려요. 통째로. 전체적인 면적 자체, 이렇게 터레의 면적이 있으면, 여기 뭐 산이 있고 여기 그 마을이 있다고 하면, 이 통째를 그냥 날리고 다시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업계용으로 없는다 그러죠? 없는다. 엎어버리다. 엎어버리면 뭐 하냐면, 엎어버리는 5개월 동안 만든 걸 전부 다 그냥 버리는 거예요. 이거의 가장 큰 원인이 때깔이라고 불리는 때깔 그죠? 그 게임 때깔 좋다, 뭐 때깔이 좋다,
게임 색깔이나 뭐그 그래픽이 좋다 이런 거가 안 나오면 안 나오거나 또는 프레임이 안 나오면 이거 없는 과정을 대기업은 이제 자금줄이 많으니까 그럼 여기서 5개월 동안 헤맸다 그러죠? 이러면은 보통 한 50억에서 30억 정도 날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인건비로 그냥 날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게 뭐 지금 다른 나라 얘기처럼 50억 30억 얘기를 하니까 보통 50억 30억이면은 미니게임 그 회사를 6개에서 7개를 2, 3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저기 금액이에요.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게 그냥 공중분해 되는 겁니다. 그냥 배경 한번 잘못하면 대기업에서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텍스처 루프 그다음에 루프 텍스처랑 패턴 디자인 요거가 굉장히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지금 제가 현장에서 쪄보면서 느끼는 건데 이거를 처음부터 제대로 인식하고 아는 작업자들이 거의 없어요. 그림 원화 그린 사람은 잘 그리면 된다 땡이다라고 얘기하고 배경 모델러들은 그냥 뭐 하라는 대로 만들면 된다는 게 땡이고 기획자들은 둘다양잘 모르니까 자기 기획대로 만들어주면 된다는 게 땡기는 게 이게 서로 그 각각의 그 파트로 구분이 돼서 대화를 안할 경우에 굉장히 참혹한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보통 예전에 온라인 PC 만들 때 보통 5년을 잡으면 한 초반에 1, 2년은 그냥 말아먹는 기간이라고 해갖고 아무것도 못 만드는 기간이 있어요. 이 기간 동안 인원 맞추고 툴 맞추고 방법 맞추고 다 그러면서 다 말아먹는 기간이 한 2년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막 5년 걸렸다, 이 작품은 5년 걸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초반 2년은 전부 다 프로토타입 만드는데 시간을 다 허비하고, 그 허비하는 과정에서 뭐 투자 받고 뭐 하는 과정에서 이것저것 없고 막 이러면서 1, 2년은 까먹습니다, 보통. 게임에서. 이거를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전통 게임 방식인데, 이 개발 방식인데, 이거를 우리나라만 이러고, 중국하고 일본은 전혀 다릅니다. 중국은 굉장히 공장식이에요, 공장식. 일본은 굉장히,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꽉 막힌 스타일. 딱 지정된 검증받은 시리즈를 계속 몰고 와요. 지금, 스퀘어 애닉스의 파이널 판타지만 해도 15탄인가 16탄이 나왔는데, 이 시리즈가 계속 끌고 나왔어요. 캡콤의 작품도 거의 대부분 그렇죠? 캡콤 작품도 대부분 시리즈로 나오고, 보통 일본의 모든 타이틀은 성검정서를 그렇고, 뭐, 대부분 들어보는 작품들은, 그러니까 엔진도 별로 안 바꾸고 계속 인원도 거의 안 바뀌어서 중심 인원은 계속 끌고 가고, 거기 내부에 메인 프로듀서는 뭐 40살, 50살 되는 친구들도 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특히 유독 갈아엎는 게 많아요. 다른 나라에서 비해서. 우리나라가.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개발 방식의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 자, 그런 거가 있다. 그 다음에, 그거의 연장선으로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배경 원화 제작을 할 제일 중요한 게, 썸네일의 러프 스케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즘 유튜브에서 썸네일을 갖고 대표 이미지 있죠? 대표 이제 예전에는 러프 스케치하고 설정화 또는 설정 이미지라고 해서, 완전한 형태가 아니라, 러프한 상태로 토론을 유도하는 게 토론을. 이 토론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로 각각의 파트가 굉장히 고지식한 이 파트에 자기만의 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파트를 서로가 그래픽, 기획, 프로그램이 서로의 각자 영역을 굉장히 나누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서로의 정보 공유가 그렇게 활발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픽 파트도 대부분의 창작하는 행위가 이 친구들의 작업, 그러니까 기획이나 프로그램의 작업에 대해서 이해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픽 팀에. 그래서 그 중간에 역할하는 게한십몇년 전에 갑자기 등장한 게 TA라는 포지션이 생겼어요. 워낙 그 중,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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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업무 스타일이 틀리다 보니까 이 중간에 TA라는 테크니컬 아티스트라는 그래픽을 만들지 않으면서 그래픽 데이터만을 처리해서 넘기는 새로운 직종이 생깁니다. 그만큼 그래픽 하는 인력들이 이쪽 업무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굉장히 급심하게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크게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여기 써놨는데 디지 랜드를 한번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만드는 사람은 가상 공개 설계 계획을 잡고 판타지 이미지와 재미를 연결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설계한 사람과 이걸 만드는 사람이 어느 정도의 협상을 하지 않으면 만약에 뭐 내가 만들고 싶은 거는 공중을 나르는 뭐 놀이 시설을 만들고 싶어요. 또는 뭐 엄청난 넓이의 시설에 무지막지한 오브젝트를 막 설치를 해서 거기에 사람들을 물론 이제 이상론적인 거는 그 아트 디렉터의 이론을 따라가야 되겠지만 현실적인 제작 환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작 환경이 언리얼 엔진이냐, 유니티냐, 어떤 그 모델링 제작 환경의 한계 또는 그 지금 현 스텝의 한계, 이 한계점이 각 회사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점을 어떤 토론을 통해서 같은 그 현실적인 방안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요겁니다. 썸네일, 러프 스케치. 이거를 통해서 많은 장의 이미지 컷을 만들어 놓고 가능할 것이니까 가능하지 않을 것인가를 의논을 해보는 거예요. 의논, 토론. 의논 또는 토론을 해서 그게 진행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계속적으로 작업을 해야 아까 말했던 작업 리스크를 상당 분량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배경 원화를 하는 학생들은 충분히 요 러프 스케치의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게 됩니다. 네. 자, 그 중에서 저번에도 설명했다시피 성이란 부분이 있어요. 성이란 부분. 성이란 부분을 설명을 했죠. 설명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성의 구조적인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저번에 한번 넘고 진행해 갔는데, 요거를 보시면은 성의 중요한 부분이 있었죠. 데이터 용량, 편리성, 마케팅적인 우월성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한 적이 있을 겁니다. 요 얘기를 기준으로 해서 아까하고 이제 인건비와 제작비하고 다시 연결이 되는데. 이 마케팅적인 우월성을 향상하기 위한 어떤 일정의 데이터를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투자하고 만들어 놨는데 볼륨적인 면에서 또 다른 지역에 성이 요구될 때가 많습니다. 이거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나라가 온라인 게임이 레벨업 구조를 해서요. 레벨업. 강화 구조. 강화와 레벨업 구조가 중점적인 시스템의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강화 도구를 팔아서 서비스나 제작비를 회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려면은 컨텐츠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컨텐츠를 컨텐츠는 캐릭터만 갖고는 형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배경 데이터를 컨텐츠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각성 A, 성 A, 성 B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성 A를 만드는데 근데 이미 모든 그 리소스를 다 쓰고 제작 환경이 따라가지 못할 경우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만드는 게 저번에 설명을 했다시피 기능적인 면을 대신할 수 있는 기능적인 면, 한마디로 승업이라든지 저기 던전 또는 아이템 상점. 커뮤니티에 해당되는 길드 이런 것들을 걸어 놓을 수 있는 성이 할수 있는 역할을 대신해 줄수 있는 구조적인 간단한 기능만을 압축해서 만든 부분을 우리가 이제 전철 기지라고
라고 불러요. 그 전축 기지 제작 방식은 성에서 만들어낸 오브젝트를 끌어와서 지면에 엔진의 기능을 사용해서 지면을 형성을 시키고 그 위에 같은 오브젝트를 사용하거나 약간의 변형으로 지역에다가 성의 기능을 이식시키는 방식으로 만드는 것을 우리가 전축 기지라고 합니다. 자, 기능상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축 기지는 기능상의 역할을 다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전체 기지를 들었죠. 전체 기지. 자, 요거 할때 말씀을 드렸죠. 성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전체 기지, 요 역할 얘기를 할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전초기지를 이런 식의, 요거 이제 지형이죠, 지형. 이 오브젝트들은 기본적으로 성 제작 때 사용된 데이터죠. 사이트 모델링이에요, 모델링. 요런 것들을 취합 또는 변형해서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를 심플하게, 여기다 이제 MPC 이렇게 놓고 유저들이 왔다 갔다 갈수 있는 동선을 마련해 놓으면 성의 구조적 역할을 대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완성한 부분이 뭐 이런 식이죠. 여기 보시다시피 전체 기지의 역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면적을 해당되는 면적을 제작하는 커버할 수 있는 영역,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각종 필드가 붙겠죠? 이 필드에 상응하는 영역을 커버할 수 있는, 한마디로 콘텐츠 추가를 위한 영역. 그래서 여기에 사용된 오브젝트를 가져와서 심플하게 만들어서 여기 영역을 한번더 키울 수 있는 방식을 우리가 전초 기지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내용을 잡아놨어요. 그리고 자, 전초 기지까지 얘기를 했고, 우리가 게임 개발사에 들어갔을 때 그럼 배경 원화는 뭐라는 직업입니까? 배경 원화를 하는 직업은 그냥 배경 그림입니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딱 요렇게 정리가 돼요. 게임 배경 원화 디자인 업무는 첫 번째로 배경 오브젝트 원화 제작이죠. 배경 오브젝트 원화 제작. 두 번째로 배경 콘셉트 아트 제작. 세 번째로 배경 레벨 디자인 제작. 네 번째로 배경 필드 제작.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배경 어셋 제작하고 배경 월드맵이나 미니맵, 홍보 일러스트, 타 부서의